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이루어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역외 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가 있는 38명에 대해 지난 8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24명은 국내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4명은 원천이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 이자 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탈세 자금의 해외 은닉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분석해 자진 신고에 따른 불편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해소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국외 발생 소득 및 해외 계좌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해외 재산 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할 방침입니다.